대통령 비공개 회의에 자주 들어갔다. 네. 김진우가. 네. 그건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어?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 이거 뭐예요? 변 대표님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꼬라지가? 참다워. 아니, 자, 이게 뭐야, 도대체? 처남이, 처남이지? 오, 우리가 저걸 따지면. 그렇죠.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그 출입 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돈되는 이제 문성대는 나름대로 지금 정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위험한 것들 폭탄 제거하는데 정돈되는 방향이 네. 작년만 하더라도 조중동이 주도해서 김건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가도록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굿비를 줬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정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김건희 지분이 막대하구나. 거의 대주주겠구나 정도로 이 모든 이제 이 분란에 되는 것들을 다 김건희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랬다면은 당연히 비공개일 때 누군가 김건희 쪽에서 들어가서 이 방향을 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쪽의 형제들 가운데서 예. 형제를 보면은 언니가 한 명 있죠. 언니 있죠. 그리고 그 오빠가 한 명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이 세 명 중에 그래도 뭔가 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오빠가 거의 유일해요. 김진우가. 그리고 또 오빠가 그나마 이거 인적인 좀 네트워크가 좀 돼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지금 저 말레이시아의 뭐 조호 바론가에 지금 가 있다고 뭐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박선우 의원이 그랬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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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이제 교민들 저희 뭐 제보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있으면서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막내 동생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과 같은 그런 비선실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김진우 씨가 이제 유력하고 거의 유일하고 집안 내에서 네.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2021년도에 당시 그 김건희 씨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막 그 보도를 예. 할 때 예.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걸었었는데 김건희 씨가 전화를 받았어 의외로. 받았어요.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쉽게 전화를 안 끊고 한 5분 이상을 전화를 쭉 그 하는데 네. 이제 우리를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저 뭐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왜 전화를 그 오래 잡혀서 끊어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 녹취가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 김건희한테 끊어라고 얘기할 수 명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남자가 누구냐. 김진호.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혹시나 이게 건진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지금 생각하면 그거 거기는 아니고 오빠가 아니었겠냐. 그 우리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이 부의원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를 상대로 끊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 뭐 대통령 그 그런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출입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게 아주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우가 김진우하고 친구라는 게 맞는 모양이죠? 휴문고 이정호. 이정호. 예. 김건희. 아니요, 친구.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 불렀다는 얘기, 그건 아닌가 보죠. 그건 하여튼 낭설인가? 아니요, 이정호가 62년생 아닌가요, 거기가? 나이 차가 저서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거야, 친구는 아니네. 예. 아. 하여튼 간에. 예. 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사건 중심으로. 예. 강 기자님. 예. 그 세관 카르텔 네. 저희 뭐 이상식 의원도 나와서 한번 좀 얘기했고 그런데 좀 더 진전된 거라든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진전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변 대표님의 코멘트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선라이즈 사건은 지난번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 전직 세관원들이 농산물 가공업체라고 해서 평택 자유무역항에다가 그 선라이즈라고 한 걸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밀수하는 사실을 그 공익제보자가 바로 옆에서 이제 그 이제 보세 창고 네. 또 이제 밀수 품목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관리 대상 창고를 지정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이제 공익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공익제보를 이제 2012년서부터 했는데 다 이제 그 관련 기관에서 다 이제 뭉개다가 이제 겨우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 사건을 배당을 했었는데 그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받아든 사람이 박찬호라고
그 당시 2차장인데 이 주임 검사였거든요. 차장 검사가. 네. 그런데 자기가 차장 검사로 있는 동안에 아예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그대로 묵혀두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뒤에 그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서 제주지검장으로 그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 공익제보자 주소지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예. 그 제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공익제보자를 거꾸로 불러서 기소를.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죠. 그렇죠. 박찬호가 2차장 있을 때 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이런 밀수 사실을 전직 세관원들이 세운 썬라이즈에서 밀수가 있는 사실들을 쭉 제보를 할 때 누군가 탁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조카 사이가 검사인데 우리한테 나한테 제보를 하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김건희 씨의 그 고모부 장진호 씨였었고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열심히 팩스를 보내고 했었는데 그 팩스를 받아본 사람이 최은순 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나중에 그 고모부가 준 전화번호하고 맞춰보니까 그게 최은순 씨 전화번호. 이상식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은 네. 그 썬라이즈의 강 무슨 회장 강영훈인가 네. 회장 네. 이 경동시장 가서 그 영동시장 네. 가서 그 농산물 네. 팔아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네. 천억 이천억. 그렇죠. 거기 가서 최은순하고 나는 40년 직이다고 떠들어 다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검찰에서 이제 사건을 이렇게 뭉갰고 네. 경찰에서는 한 수사 경찰관이 2016년도에 이 사건을 물어가지고 세관들을 열심히 조사를 했었는데 네. 1년간 1년 후에 이 사람이 그냥 그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수사팀에서 배제가 돼가지고 파출소로 발령이 나왔고 이제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은 아주 그 관세청에서 최고위자가 그 우리 본청에 방문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털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등포 그 마약 그 사건하고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근데 그게 백혜령 경장 외압 사건, 네. 그 세관 빼라라는 네. 부분과 썬라이즈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네. 상당히 유사성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썬라이즈 밀수 사건은 이게 이제 그 2021년, 2022년서부터 이제 인터넷에서 중심으로 이제 많이 그 보도가 되면서 네. 사실상 썬라이즈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밀수를 하기는 어렵고 어려운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난 뒤에 썬라이즈를 다시 이제 그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나타났던 여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영임이라고 아, 그 사람이에요? 최은순의 40년지기가 이 공익제보자한테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그 지금 그 지금 운영 중인 그 창고에 우리가 그걸 월 얼마씩 내고 우리가 임대를 하겠다는 회유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성열인가 그렇죠? 네. 아, 맞아. 아, 공익제보자. 네, 회유를 한 거죠. 회유를 했어요. 강영민인가? 네, 썬라이즈 주식도 우리가 당신한테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5천 주를 줬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회유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는 워낙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서 압박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회유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둘 관계가 그렇게 쭉 가다가 최은순이가 이제 구속됐잖아요. 네. 최은순 씨가 구속되고 난 뒤로는 이제 임대료도 이제 지급을 하지 않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다시 회유가 아니고 이제 강압작전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김진우 씨가 이름이 튀어나오는 게 그 강영임 씨가 이제 결국 썬라이즈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주식도 주고 그 다음에 창고 임대료도 주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던 그때 2023년 5월 달인가 무렵에 그 썬라이즈 그쪽 창고에 김진우 씨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확인이 됐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역시 이제 김진우 씨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결국 썬라이즈 밀수 사건은 최은순 어쨌든 이 김건희 씨 일가 하고 관련이 돼 있고 이 사건을 덮는데 윤석열 친윤 검사들이 다 동원이 돼 있다는 점에서 그 이 썬라이즈 사건과 지금 불거지는 세관 밀수 사건들이 전혀 별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취재를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 썬라이즈 그 평택 자유무역항에서 그 이 전직 세관원들의 이제 밀수를 이제 눈감아 줬었던 그 평택 세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뒤로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인천 세관과 본부 이쪽 세관 쪽에 다 포진해 있어요. 굉장히 요직에.
그래서 지금은 백혜령 경정이 뭐 그 이번 세가밀수 사건에 7명인가를 이제 발견해 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7명은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저 이 통관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아, 진짜가 아니에요. 뭐 엑스레이 뭐 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휴대폰 뭐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네. 직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되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정한 영향력, 지위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백혜령 경장이 갑자기 그 이 초동 수사에서 외압을 받아서 수사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움직였던 그 윗선으로 수사가 좀 올라가게 되면 이 선라이즈 사건 당시 평택 세관에서 그 전직 세관원들의 밀수를 이제 그 묵인 방조했었던 사람들과 네. 사실 서로 이렇게 맞다 있는 연결점이 사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쪽 수사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이쪽 선라이즈 사건은 또 수사가 덮여 있고 네. 결국 이것도 역시 특검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뇌피셜 듣겠습니다. 뇌피셜이 아니라 이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옛날 얘기로 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막 덮여지고 이런 게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네. 정치권이 깊이 개입한 부정부패는 정말 없어지고 있는 거죠. 다 그렇죠. 감시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검사들이 주축이 된 검사 카르텔 부정부패는 완전히 이건 그냥 독파처럼 퍼지고 있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정치 권력까지 잡아버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또 덮이고. 아마도요, 저 이걸 보면요. 네. 이제 뭐 야당에서 이슈시킬 텐데, 이렇게 되면요. 또 이제 이 보수력들 움직여가지고 좌우 이념으로 또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 카르텔은 지들 검사 힘으로 막았는데, 이게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이념 대결로 막아버리는. 그래서 한국 정치가 거의 한 4, 50년. 정치하고 이런 모든 이런 뭐 부정부패 시스템이 다 4, 50년 뒤로 후퇴를 시키는데, 얼마 안 걸리는구나. 한 4, 50년 정도 우리가 발전시켰으면은 그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그리고 이걸 따져보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 이제 의사 시스템이 거의 한 4, 50년 발전시켜 온 시스템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1년 만에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저는 막 그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사실은 북한처럼 될 수도 있겠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5천 년 같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조사하고 징벌해야 될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고 그걸 감춰주고 그러니까 감싸주고 정말 잡기가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강정구 선배는 전화 하고 있잖아요. 검찰은. 예, 예, 예. 일반 정치인 비리를 잡는 것보다 검사 비리 잡는 게 너무 힘들다. 어디가 맡길 데가 없잖아요. 맡길 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런 세관 비리를 잡겠다고 사실은 처음으로 그 검사 출신을 관세청장에 박았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에요. 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검사들을 곳곳에 중용을 하기 시작했던 게 사실 박근혜 정권입니다. 예. 그래요. 박근혜 정권인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검사들을 막 총리는 전부 다 검사시켰죠. 부서실장 검사시켰죠. 정무관부터 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병우와 민정숙에 상당히 의존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검사들과 지금 검사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는 경찰 공안부와 중정이 파워를 쓰고 그렇죠. 오히려 검사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소로만 담당하면서 잘못된 일을 많이 바꾼 사례들이 있어요. 검사 측에서 중정이나 경찰 공안부가 조작하려는 거를 검사가 막은 사람 상당히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강직한 검사들이랑 있었는데 아마 박근혜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사는 그래도 청렴하고 강직하다 해서 왕창 썼는데 그때부터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여기 오면서 윤석열이 날뛰면서 이제 검사들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정의나 진실은 머릿속에 없는 검사들이 이제 대한민국 장악하니까 순식간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참 수사할 사람이 없는 특검하자 그러니 8명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그건 이념 대결로 막아버리고 공수처는 무력화시켜놨고 근데 저는 그 공수처도 그렇지만은 특검 같은 경우를 꼭 검사 출신이든 뭐 판사 출신 이런 법조인에서 임명하는 거 이 부분들도 한번 난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특별 검사라든지 예전에 우리가 그 해방 후에 이제 네. 반민특위 그 네.
뭐 그 부분들 다 그 언론사에 맞아요. 있는 분들도 들어가고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이 특별검사나 공수처장을 하면 돼요. 그렇죠. 외려 법조인 출신에서 공수처장이나 특검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 법조 그 카르텔에서 수사가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사실 법안을 아예 참 파격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을 거 있지 않을까. 네. 왜 특별검사는 뭐 검사 뭐 출신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수사라고 얘기하는 게 진실을 밝히는 거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외압이나 아니면 뭐 유혹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강직한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 거고. 네. 그냥 검사나 뭐 판사 출신들 법조인들은 그런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조 인력으로 그렇죠. 임명하면 되는 거고.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사실 검사 파워가 없어. 네, 네. 검사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때 초기 때는 이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갔는데 네. 정권이 넘어오면서 윤석열이 부장부터 그냥 싹 다 이 특수 검사들을 꽂아놓기 시작하니까 수사가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한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유탐사 같은데 한 기자가 한 100명만 있으면 다 밝혀질 텐데. 이게 지금 보면은 참 유사성이 네. 많아요. 변 대표님도 한두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박정원 대령 외압 사건. 지금 말씀하신 세관 카르텔 문제. 네.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렇죠. 인물도 비슷한. 특히 네. 백혜련 경쟁 외압 사건은 이제 세관, 경찰, 검찰, 용산까지 다 합작해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상 우리 변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겠는데 이거 이 어떤 대단한 카르텔이 이게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늘 무슨 부정부패하면 정치권만 생각했는데 지금 일반 국민 볼 때는 익숙하지 않은 검사 카르텔의 부정부패가 이제 드러나니까 생각보다 우리 시스템이 이거를 밝혀내고 처벌하고 단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왜 그걸 전부 다 검사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렇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런 카르텔들의 마각이 계속 드러나지 않겠어요? 취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드러나는데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그런 카르텔에 대해 단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검사기 때문에 거기서 마치 최종 단계 거기서 미친구나 미쳐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해서 뭔가 세상에 새로운 진실을 드러나더라도 검사들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그 대목에서 지금 하여튼 법사위에서 김영철 부장 검사 탄핵 청문회 열렸는데 그 뒤에 하여튼 간에 뭐 1112호 뭐 해갖고 주말 12월 25일 1월 1일 장시호 생일 파티 네. 이런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네, 네, 나타났어요. 예, 그건 네.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을 시켰는데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원래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형사소추에 준하게 돼 있어서 탄핵을 하려면은 법상 그렇습니다. 형사 범죄가 사실상 거의 확정된 수준을 갖다 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은 사실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가 대충 넘어가서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그냥 FM 들어간다 그러면은 검사 탄핵이든 대통령 탄핵이든 형사 범죄가 확정적인 증거를 갖다 대야 되는데, 그렇지. 자, 이번에 이종석 검사 탄핵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입증하고 탄핵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어찌 보면은 기사만 보고, 그냥 갖다 내니까 헌재는 야 형사범죄 확정해서 가져와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형사범죄 확정하려면은 검사가 수사해가지고 검사범죄 확정시켜야 되는데 안 되지 우리가 안 할 거고 공수처 사람이었고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럼 김영철 이제 강백신 4명 남았는데 볼 것도 없이 기각이라는 얘기예요. 형사범죄를 그렇죠.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국회가. 더군다나 제가 유일하게 거의 확정적 증거인 태블릿 조작 증거를 갖다 줬는데 이걸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법사위가.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돼. 김영철 갖다 냈을 때 엄청난 저항. 야 이거 장시호하고 같이 생일 파티하고 호텔 저항 다 있는데. 다 있는데. 현재 오늘 논리로 보면은 야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명이 다 기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사태가 걸린 거고 이 문제도 야 검사 탄핵도 역시 검사 카르텔을 뚫는 데는 지금으로서 한계가 있구나. 이제 이 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강 기자님 좀 얘기해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석 검사의 이제 탄핵 전원일치 나는 전원일치로 기각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그나마 이제 그 이 검사들이 여러 가지 특권으로 네. 갑옷을 둘른
집단이잖아요. 네네. 그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공수처도 사실은 검사와 관련된 범죄를 제대로 지금 밝혀낸 게 없고, 그리고 그나마 검찰 자체인 감찰 기능이 발휘가 돼서 검사들에 대해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모르는데 그렇구나. 징계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김영철 같은 경우는 최소한 피의자구의 불륜 사실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불륜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가 되면 검찰 조직 내에서 감찰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공무원 어디도 고위직 공무원이 이런 식의 불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해당 그 부처에서 최소한 감찰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찰을 하죠. 그런데 검찰은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이게 이런 불륜 피의자구의 불륜 사실이 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감찰조차도 네. 하잖아요. 그럼 감찰도 하지 않고 그러면 또 국회에서 불러다가 탄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그 이 뭐 사실들을 발견하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걸 기소해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뭐 헌재 가면 똑같이 또 면죄부를 또 줄 거고 이렇게 되면 예, 검찰은 완벽한 치유법권 지대에서 있는 성역이 되는 거잖아요. 특권에 대한 계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변 대표님 비상 각오와 비상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민주당과 국회에도 이걸 예를 들면 저는 이 김영철은 원래 승진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예. 벌어진 다음에. 맞아요. 북부지검의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어요. 그 김영철하고 이번에 검사 탄핵을 한 강백신까지도 네. 윤석열하고 특검대사팀에서 태블릿을 조작한 범죄 공동체들이에요. 네. 그럼 윤석열이 검사 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짓거리 증거 조작한다거나 위증조사 했다거나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공무원 검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총에서 이 윤석열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한 3, 40명 된다 그러면요. 이 범죄 집단이 검찰의 수뇌부를 다 장악하면은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범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범죄 온상이 검찰로 되는 거고 김영철이든 누구든 무슨 죄를 지어도 계속 덮어주는 그러니까 이 독보설이 그냥 기회가 수정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요 이 검사 탄핵의 부분을 수장을 윤석열로 겨냥을 해야 돼요. 겨냥을 해서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검찰 범죄 집단 구성해가지고 전면전으로 가야지 대충 제가 이번에 이 검사 탄핵하는 건 정말 대충 증인 불러가지고 쇼트 좀 몇십만 나왔다 좋아하고 끝내고 이래서 어림도 없다는 게 지금 현재 판결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는 딱 모른 척 하는 거죠. 헌재는 결박한도 이 심각성을 알 텐데 야 그냥 법대로 해 FM대로 이거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사법부에서 그렇게 철옹성으로 막아주고 또 검사들이 여태까지 저지른 부패 붕정 의혹 그럼 뭐 다 돈들이 또 들어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관리비가 들겠지. 더군다나 이제 공격이 실패했어요, 문재인 공격이. 네. 지금 김승원 간사를 예 소환을 하잖아요. 어디서 검찰에서. 아, 그 뭐 하나 있었어. 그 백신 백신 그거 무슨 뭐 허가권에 뭐 예. 아,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 당시에 백신 만들어가지고 빨리 뿌리자고 난리 나가지고 근데 식약청의 시스템 문제 가지고 그거 빨리 좀 해달라고 알아본 거여 가지고. 돈 문제도 없는데 이제 소환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그 제2의 소형길 만드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이 제일 확실하게 앞장섰잖아요. 개혁적이고. 그거를 공격을 해서 앞섰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그 가장 앞장선 김승원을 죽이러 들어오는 겁니다. 검찰이. 저는 그러면 이 싸움에 사실은 이 가장 이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였는데 네. 검찰 싸움을 걸었는데 못 이기면 가만히 있냔 말이죠. 어마어마한 또 이제 보복이 뭐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네.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정진구 기자님 말대로 정말 목숨을 내던질까 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다 죽는 판이다 이건 지금 뭐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싸움인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중항쟁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아, 예. 무엇을 갖고 할 거냐. 지금 워크샵 오늘까지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 정기국회 때 열심히 싸우자라는 건데 예. 국정감사도 하고 다 한다. 예. 부장 그 검사들 네 명도 국감에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이 얘기하는데 그럼 뭐해? 안 나오겠죠. 네. 국감은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아니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하는데 그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요? 동행명령장 가면요. 몇 명이 가가지고
서 있는 거지 강제로 머리채 잡고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냥 제껴버리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어떻게 이 국회가 결의한 사항에 일반 민간인 증인들이 안 나옵니까? 아, 검사들은 뜬 믿고 안 나왔다 쳐도 그러니까 검사들이 뒤에서 증인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해줬겠죠. 어떻게 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인. 근데 어쨌든 이게 192석의 의석을 활용을 해서 그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예전과 다른 모습들 사실 보이긴 했어요. 예, 그건 열심히 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사실 청문회 뭐 친윤 언론에서는 계속 맹탕 청문회다 얘기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럼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청문회라든지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서 물론 100% 뭐 기대를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역시 한계 원내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대통령은 무슨 법안을 통과하더라도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고 검사들 탄핵안은 헌재에 맡기고 공수처는 지금 사실상 식물 공수처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원내 투쟁 그다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내 투쟁을 병행을 해야 되고 네. 그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22대 원 구성 직후에 한번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 두 번 정도 열었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사실 2016년도에 그 박근혜 탄핵할 때의 그 이 촛불, 네. 그 분노한 촛불이 타오를 때 분위기가 좀 비슷한 양상이 연출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원을 포기하고 지금 뭐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원내 투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원내 투쟁을 병행을 해서 민심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 각계 격파의 방식보다는 확실히 이제 변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 투쟁의 중심을 윤석열 탄핵으로 딱 맞추고 크게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강진구 기자로 저도 그렇고 검사와 재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의 지금 재판이 어쩌면 이제 검사들과 재판이고 저는 뭐 당장 태우는 재판이 열 몇 개가 있는데 네. 증거를 안 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재판에. 저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을 EPC 조작으로 제가 선배 청구했는데 네. 자기들이 수사한 이 포렌식 자료, 포렌식 수사 자료가 있고 자기들이 발표한 네. 장시호가 최순실 집에서 태블릿을 갖고 나오는 CCTV 자료가 있다고 발표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요청하고 재판부도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하는 게 정상이죠. 이게 자기들이 결백하다면 1년째 제출 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청담동 술자리 재판에서 한동훈이 아무데나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민간인이 재판해가지고 검사하고 싸울 때 아니 판사가 명령해도 제출 안 합니다. 이 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또 딴 건 몰라도 재판 상황 파악해서 판사가 제출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청으로 소통을 쳐서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은 그거 갖고 예를 들면 제 재판 상대는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네. 여기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불러가지고 제출하라고 이건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너무 모른 채 해야 한다. 이런 재판에 대해서.